자, 지금 또 저희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또 라이브를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연락들이 사실 요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연락들 들어온 내용들, 그 상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담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산에 오피스텔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금 여력은 한 1억 5천 정도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맞춰가지고 용산 쪽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 이런 거 투자하기에는 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원효로 일대에 있는 그 오피스텔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보면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효창공원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분양 가격들을 좀 낮췄더라고요. 그 가격들을 보니까 워낙 오피스텔 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비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용산 안에서도 지금 힘을 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액 정도도 한 5억 밑으로 내려온 그런 분양가 가격을 좀 낮춰줬죠. 그러니까 뭐 5억 정도 되면은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되겠죠. 예전에 한뭐 6, 7억 정도만 돼도 2억 5천, 뭐 3억 5천이 됐던 금액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 금액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용산이라는 지역, 효창공원이라는 요 지역 같은 경우가 6호선이 있고 또 경의중앙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도로 표현을 못 해드렸는데, 용산 국제 업무 지구하고 굉장히 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각 지역을 지나고 나면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곳이 이제 향후에 개발이 되면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그 공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를 하고 그다음 교통, 그다음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을 보면은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길 2구역 같은 경우도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통합심의를 통과를 해서 가결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그 개발 제한에 들어간다든지, 개발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투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정부 정책에 좀 영향력들이 좀 들어가는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용산이라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가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갭투자가 좀 불가능한 그런 사업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보면은 그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들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양날의 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보더라도 분양가에서 가격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주변에 그 유사된 그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도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문의를 한게한 5억이 안 되는 그 가격선으로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지정이 됐으면 되게 되면 갭투자가 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게좀 후보지로는 되어 있지만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로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본다면, 용산이라는 지역의 입지적인 강점은 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는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이런 재개발이라는 것이 좀 불가능한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그갭 투자라는 게좀 봤을 때는 저렴한, 용산에서 저렴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합니다. 그런 상품이긴 한데, 뭐 다른 투자 대안하고 한두 개, 세개 정도 대안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고, 그런 투자에 대한 대안 상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용산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상품으로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산에서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투자 방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 여력,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는 그 기간, 자금 회수 기간, 그 다음에 앞으로의 1억 5천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 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상담들을 계속적으로 신청들 하시고, 또 대면을 통해서 투자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마련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안에서 대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또 투자의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와 경제 라이브. 오늘 그 마우스 커서가 안 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드리고,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좀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상담들을 보니까,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지도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지들, 그런 것들의 주변의 개발 여건들, 그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 투자에 대한 그 방향, 대안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와 경제 라이브,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신길이 구역에 대한 그 개발 과정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상승, 뭐 이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이죠. 8월 19일 도시와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